리더는요, 테니스를 잘 쳐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얼굴로? 네. 나가. 저 테니스 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아까 던지는 거 봤는데. 잘 쳐요. 굉장한 압박을 받았는데요, 지금. 깨끗한 공 쓰는 거 같아요. 노란 공이야? 여기 좀 노란 공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잠깐만. 폴라로이드 넷이서 찍어야 한다 한다. 이 친구들아. 이 친구야. 저희가 오늘 디스패치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 선수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온 느낌으로 오늘 좀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엽더라. 시간 여기 다시 내가 버리고 마음에 드는 것만 오늘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체육 시간에 테니스 하는 그런 느낌? 오늘 옷도 뭔가 되게 학생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전에 테니스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테니스 공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이렇게 치는 거 30번 하면 그때 레슨 늦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계속 연습해서 들었는데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만뒀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막 레슨 막 7시에 있고 막 8시에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말인데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지금 아무리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 포인트예요. 선생님이 그려줬어요. 귀엽죠?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테니스 배우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자 시선 밖으로도 한번 뺄게요. 네. 나 뭐야? 저 뭐예요? 저 왜 이래요? 저 왜 이래요? 나 이러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뭐 이런 걸 잘해? 아 너무 뭔가 해외 이걸로요? 오는 느낌이에요. 날씨도 너무 좋고 저는 그 저번에 케이콘 갔을 때 LA 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LA에 또 가고 싶어요.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어 진짜로? 보는 거 아니야 진짜? 도원경. 왜? 이거 빅스 선배님 나오셨어요.
내 나이 22. 아직 오진 10시인데 왜 힘이 드는 거지? 땡볕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좀 사진인가? 같이 들어간대요. 안녕! 날씨 좋습니다. 뭐야? 우리 노래 좋아. 건강 하실게요. 너무 중간만 할까 말까요? 하는 게 항상 추천.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몇 달째 고민 중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단발로 가. 채운다. 여성복. 여성복. 라비앙 로즈 느낌? 하나, 자, 셋. 마지막 한 장. 하나, 둘, 셋. 시사 왔다 갔다 꽃도 보고. 네, 딱 이 상황이 제일 좋아요. 집에 있을 때 딱 이렇게 침대 바로 앞에 창문 있고 커튼 쳤는데 날씨 엄청 좋고 바람 이렇게 살짝 부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 분위기. 너무 예뻐요. 그대로 사장 뜯지. 아 이거 제 얼굴 잘못한 것 같아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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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포티한 느낌으로 찍었다면 이번에 조금 러블리한 무드로 메이크업도 바꿔봤습니다. 착장도 이렇게 러블리한 원피스를 입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 밑에 하트를 달아놨어요. 와우! 네, 그래서 러블리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테니스도 너무 좋았지만 이 원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러블리한 아니 언니 지금 이렇게 다 맞아 언니 인간해주세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네. 약간 스포티한 걸 좋아해가지고 맞아 아까 처음 리듬이 그게 지금도 지금이 나는 것 같아. 혹시 링크돼요? 네? 아, 안돼 오오오 그리고 꽃 한 번 봐도 돼요? 아? 그거야! 아! 그건 아니야! 본판. 지금 벌써 첫 번째 착장을 끝내고 두 번째 네. 러블리 착장으로 지금 와 있는데요. 혜원이 너무 예뻐요. 그니까요. 혜원이랑 셀카를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도 평소랑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사하게. 네. 봄이네요. 이런 스타일을 민주가 어울리니까. 어울리는데 잘 안 입거든요. 사실 이 친구는 집 밖을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옷을 입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혜원이가 이렇게 좀 입고 다니면 네. 정말 하나 사줘야 되나 싶어요. 오늘 네. 촬영 너무 즐겁고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귀엽다. 옆층 주인공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미니 아이콘 촬영을 그래서 해봤는데 원래 밖에는 별로 시원하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도 쓰고 찍어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사쿠라라는 이름이잖아요. 사쿠라가 한국어로 벚꽃이라는 뜻인데 그 벚꽃처럼 예쁘게 열심히 찍어왔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언니가 꽃을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국? 네, 이게 진짜 예쁘다. 이게 생화입니다. 이거 무슨 맛이야? 네. 이제 유닛 촬영이랑 단체 촬영만 남았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냄새는 안 나는데. 근데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여기. 이제는 저희가 폴라로이드 찍은 거를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꾸미려고 저희가 지금 앉아있습니다. 반짱! 혜원아! 이리 오너라! 이건 유진이! 이거 혜영! 반대편에서 언니 지각한 거 같지? 이거 몰랐어. 15분 특별 편성한대요. 강혜원 지각. 예, 시작! 네, 우리가 이 아이콘 촬영하러 왔는데 네. 어땠어요? 오늘 아침부터 뭔가 테니스 자켓에서 찍고 이번에 약간 여름 같은 느낌으로 찍고 야외에서 찍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야외에서는 거의 오랜만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서 뭔가 너무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희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